김경현 할아버지와 짝꿍 큰별이는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주말에도 양봉과 농사로 바쁜 할아버지. 이렇게 시간을 내 목욕탕 나들이를 온 이유는 큰별이 엄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굉장히 주말에 바쁘시고 이러니까 이제 항상 엄마랑 누나들이랑 다녔는데 이제 너무 크니까 같이 데리고 가기가 남들 보기에도 어떡하나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큰별이도 되게 즐거워하고 할아버지. 그런데 목욕 친구가 생겨 기쁜 건 큰별이뿐만이 아닙니다. 큰별이 아직 갑니까? 없어. 그래. 소란이 뭐하고 나이? 귀여워. 응? 귀여워. 나는 큰별이 참 귀엽다. 자. 자, 큰별. 큰별이와 같이 있으면 할아버지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손자들이 말할 때는 자주 목욕탕 떠가고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 한 12년 만에 큰별랑 목욕탕 가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도 나고 큰별이 더 귀여웠어요. 또 큰별이가 또 어찌 귀엽게 하는지 할아버지 등도 밀어줄까 하니 등 밀어주고 또 이래 해야죠. KBS